네, 이 시간은 공기업 합격을 판가름하는 NCS 공약법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수요일 2부 백발백중 NCS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은요. 티칭, 코칭, 매칭의 최은지 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NCS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네. 겹치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NCS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기업별로 다르는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맞아. 처음 NCS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요.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업별로 분석을 하면 핏셋형, 모듈형, 뭐 피두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렵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기업일수록 핏셋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부기간보다는 심사기간이 조금 더 NCS가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간일수록 모듈형을 많이 대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교재 선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현재 수준에 맞는 교재를 잘 고르셔서 내 난이도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려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집도 난이도에 맞게 측정을 하셔야겠지만 저희 수요일 코너 백발백중 NCS 매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최고의 쌤들과 함께 어떻게 푸는지 기본 개념부터 또 더 잘 풀 수 있는 꿀팁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번 다른 유형들을 풀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유형을 풀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모듈형과 피두령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듈형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오늘 함께 풀어볼 문제는 렌유인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제가 수리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역시나 저는 수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어진 표는 저희가 흔히 도수분포표 혹은 상대도수가 기입되어 있는 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직원 50명을 상대로 출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표입니다. 다음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표에 보시면 응답자 수와 상대 도수 값이 나와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상대 도수라는 표현이 어떤 거였는지. 네,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배웠던 개념이긴 합니다. 네. 아, 저 근데 이거 풀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이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는 했는데 50명 중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나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표 기준에서는 모두 다 응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네. 일단 이렇게 괄호 쳐져 있는 부분을 좀 채워보면 더 쉬울 것 같아서 네, 응답자 수가 50이니까 합계가 50일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4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6명.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상대 도수의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눈치로 딱 보면 네. 네. 이게 이제 전체 합계는 1이 될 것 같고요. 아, 네. 네. 1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네. 하다 보니까 응답자 수를 전체 합계 50으로 나눈 수가 네. 네, 여기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눈치껏, 눈치껏 문제 푸시는데 맞출 수 있죠? 이제 1년째 넘어가시니까 웬만한 짬밥이죠. 거는 네, 부력이 상당하십니다. 네. 지금 상대 도수 값도 잘 유추해 주셨는데 실제로 상대 도수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50으로 봤을 때 만약에 1시간 20분 이상이 지금 현재 5명이잖아요. 그럼 50명 중에 이 5명은 과연 상대 도수 값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면 50분의 5 해서 10분의 1은 0.1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정해져 있는 공식은 상대 도수는 전체분의 그 해당 도수의 값인데요. 그럼 지금 상대 도수 값하고 합계도 구해주셨고 괄호 안에 응답자 수도 구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저는 3번. 네. 네. 3번에서 지금 20분 미만이 가장 많다라고 해서 16명에 해당이 되죠. 네. 굉장히 잘 풀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네. 네, 시작이 좋습니다. 좋네요. 네, 그러게요. 좋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좀 쉽게 푼 건 있지만 그래도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
짧은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난이도는 사실은 요 정도면 한 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네. 누적 도수 값도 나오고 네, 이 표를 이용한 그래프 문제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누적 도수는 어떤 개념으로 나오나요? 만약에 아까 표에서 1차적으로 응답자 수가 20분 미만이 11명이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 응답자 수가 10명이거든요. 그럼 11명과 10명이 더해진 21명이 누적 도수.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와. 네. 근데 제가 몇 번 안 풀어봤지만 풀 때 보면은 제가 풀긴 풀었는데 더 쉽게 접근하는 순서라든지 방법이 있던데 혹시 저희가 접근한 순서가 올바른 방법인지. 네. 일단은 저희 50명이다라는 네. 조건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자 수 중에서 보시면은 빈칸이 하나만 남게 되죠. 네. 그래서 16명인 걸 구하셨는데 사실 저는 선택지를 항상 먼저 보는데 선택지를 보면 뭐 22%다, 1이다, 가장 많다, 50으로 나눠야 된다, 뭐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장 쉬운 거는 많다, 적다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6명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선택지를 접근하실 때도 방법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빈칸을 구하고 선택지를 보셨을 때 조금 빠르게 저희가 소거할 그러네요. 수 있는 네, 선택지를 보시면 네. 다른 보기 안 보고도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16명을 구했으면 3번 딱 바로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웬일로 이렇게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네, 1번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풀어주셨는데 2번 문제는 이제 막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네. 그래프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계약액은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 건수는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에 갓 입학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한 신입사원이 당신의 선배는 과거 회사의 계약 실적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실적을 봤는데요. 이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선택지 지금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프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선택지를 소거해 나가기 시작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네. 네. 저는 사실 수치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걸 수치로 하면은 너무 힘이 들어서 저 4번을 찍었는데요. 네. 기울기가 약간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찍었어요. 4번으로. 네. 네. 저는 5번 했거든요. 네. 네, 5번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2번, 3번을 먼저 체크를 해서 네. 변화 폭이 조금 계산하기가 쉽길래 얘네는 맞다라고 네. 하고 그 다음번에 보다가 이제 5번을 3배가 되는지 그걸 네.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3배가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했을 때. 그게 맞게 계산한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계산을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지금 계산 문제만 찍어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번도 아까 3번이셨나요? 네. 네, 3번도 계산 문제인데 사실은. 네. 네. 일단 그래프의 특징을 봤을 때 제가 먼저 그래프를 보라고 했던 이유는 그래프에 보면은 내려간 그래프, 올라간 그래프 이렇게 점이 위치가 변하면서 사실 이 그래프의 어떤 변화 추이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건수와 계약액의 증감 방향이라는 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먼저 둘 다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네, 네. 이렇게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맞아요. 오른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 건당 계약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계약액이 제일 많은 것이 아니라 건당 계약액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 계약금이 가장 컸던 구간이 지금 2011년이에요. 네. 그럼 이때 지금 계약 건수를 보게 되면 49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치와 가장 비슷한 옆에 우리 2010년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40분의 3천 정도와 50분의 4천으로 비교해보면 훨씬 더 계약 건수당 계약액이 가장 컸던 것이 2011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년 대비 계약 건수의 변화폭은 저희가 예를 들어 39에서 30으로 가면 지금 마이너스 9가 되죠. 네. 그리고 30에서 46으로 갔을 땐 플러스 16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폭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수치가 가장 큰 값을 골라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류미정 아나운서님께서 그 기울기 값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이 변화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번과 4번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변화폭이 가장 큰 게 우리 2007년에서 2008년 넘어올 때고요. 네. 역시나 4번에서도 증가율은 계약액이 계약 건수보다 가장 크다라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이 계약 건수 대비 계약액 이걸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도 오르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구나. 답은 5번인데요. 네. 굉장히 잘 맞춰주셨는데 3배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저희 아까 수치 비교했던 것처럼 네. 40분의 3023과 그리고 그 전년도인 34분의 975를 비교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2009년이죠. 2009년도 값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한 28.7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75.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3배 이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네. 아, 이런 문제는 가장 복잡하게 계산해야 될 문제 꼭 틀리게 나온다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찍어서는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계산을. 아, 제일 마지막. 네. 그러니까 1, 2, 3, 4번을 풀면 5번이 답이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러네요. 근데 네. 왜 저는 그렇게 했는데 4번을 했죠? 그러게요. 잘못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1번을 제대로 푸시고 2번은 빨리 넘기고.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나가다 보면 네. 문제 푸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소가 될 것 같은데 네. 괜찮은가요? 그래도? 실제로 사실 근데 요 유형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프의 변화를 먼저 보게 되면은 사실 1번과 2번은 바로 넘기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연습이 되어 있는 취준생 분들은 그렇다면 3, 4, 5번 중에 역시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산 문제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3번과 4번을 먼저 소거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문제는 좀 풀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 어떤 이런 그 배열 문제예요. 특히나 이렇게 뭐 원탁이라던가 테이블에 앉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방향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 기준을 좀 정해 주긴 했습니다. 지금 6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주셔야 되는데 조건 지금 보시면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갑부터 기까지 6명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고 2는 1의 왼쪽에 앉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1은 6의 왼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지정해준 거 확정된 조건이라고 하는데 갑은 2번 위치에 앉아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2번의 갑을 쓰신 상태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는 왼쪽에 기의 왼쪽엔 무가 있고 정과 무는 마주보고 있으며 병은 정의 오른쪽에 있고 기의 오른쪽에는 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일단은 어려워요. 2번이 갑은잖아요. 맞아요. 맞아, 네. 네, 2번은 갑. 오케이. 네. 그리고 일단은 3번이랑 1번에 기가 네.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랑 왼쪽이랑 오른쪽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또 있을까요? 4번, 1번. 아, 네. 그리고요. 네. 아, 네. 그러고 나서 정이랑 무가 마주 보는데 네. 마주 보고 있고요. 네. 벽은 정의 오른쪽에 있고요. 기는 네, 오른쪽에는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랑 무가 약간 혼자 있는 자리에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거기까지 접근 좋으신데요? 네.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 무가 1번, 4번 어느 쪽에는 일단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네. 기가 있을 곳이 한 곳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아, 맞습니다. 왼쪽 오른쪽. 정은 맞아요. 정은 4번이겠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정이 1번으로 가면 오른쪽에 그 다른 무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리가 정해졌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정과 무는 정해졌네요. 네. 네. 지금 주워 먹기 하셨는데 네. 네. 아, 좀 아닌 척 하고 싶었는데 짚어주시네요. 네. 요 정도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푸실 수 있는 건가요? 더 못 주워 먹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주워 먹기까지 굉장히 좋으셨는데 네. 지금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조건들이 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아까 접근하신 것처럼 갑은 2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정과 무가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자리면 3번, 5번 아니면 1번, 4번 이렇게만 네.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3번, 5번에 만약에 정과 무를 지금 3번, 5번 지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주보게 저희가 네. 앉히게 되면은 무 지금 오른쪽이죠? 기의 왼쪽에 무가 있는 거니까 무 옆으로는 기와 을이
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무가 5번에 앉게 되면은 6번과 1번에 기하고 을을 앉히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서 병은 정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3번이 지금 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정과 무는 1번과 4번에만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를 채워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아까 병은 정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이 4번인 경우에 병은 3번으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무와 기와 을이 붙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정과 병이 붙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보셨을 때 약간 세 자리와 두 자리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무가 1번에 배치가 되어야만 무, 기, 을 순으로 테이블 옆으로 쭉 나열해서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답을 소거하신 것처럼 저희 선택지에서 일단은 1, 2, 3, 4, 5번 중에 일단 5번은 저희가 바로 소거가 가능하겠죠. 네. 자리가 6개고 사람이 6명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5번은 바로 소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기, 병과 기는 마주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기는 병과 마주볼 수가 없는 이유는 병이 3번일 때, 을은 5번이 되기 때문에 마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지금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은 짝수의 위치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을이 지금 앉는 번호가 5번이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갑은 무의 왼쪽에 2번, 지금 갑이 2번이고 무가 1번이기 때문에 왼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소거를 하면서 찾아야 될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네, 어렵다. 네, 어렵죠. 와, 그래도 1분 안에 풀어주셔야 돼요. 정말요? 네. 이거 어떻게 연습해요? 계속 풀면 될까요? 네, 계속 풀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침울해지셨는데. 돌려보기 하면서 다시 한번 풀이를 들어보려고요. 네. 네. 한 번은 안 되니까. 복습하는 자세 전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문제 해결 능력은 항상 조건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A, B, C, D 네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동순이는 없다라고 하고요. 지금 A, B, C가 아래와 같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A, B, C, D 네 사람인데 진술은 세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진술이 만약에 참이면 자신보다 낮은 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진술이 거짓이라면 자신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C가 D는 2위야 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뭐 거짓이다 라고 한다면 C는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진짜 복잡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복잡해요. 맞아요. 그럼 지금 해주신 것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네. 뭐 D가 2위고 그럼 C가 1위다 그쵸. 라고 했을 때 네. A가 C에 대해서 얘기한 게 C는 1위거나 2위이다. 근데 A가 C보다 높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짓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틀린 얘기네요. D가 맞아요. 2위이다는. 네. 거짓. 그리고 C나 D가 1, 2이면 B는 맞는 말인 거예요. 아닙니까? C나 D가 1, 2위요? 그렇죠? 네. 지금 D가 3위거나 4위이다가 거짓이 되면 D는 1위거나 2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거짓. 네, 맞아요. 그래서 A도 3, 4위가 될 수 있고 B도 3, 4위가 될 수 있고 D는 2위, C는 1위 이렇게 저는 나왔거든요. 아, 네. 네. 근데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한 여러 번 하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정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맞아요. 약간 애매한.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도 중간에 한번 꼬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서가 약간 지금 뒤바뀌기 막 시작을 하셨는데 네. 이 문제도 역시나 순서와 그리고 진술까지 참거지까지 보셔야 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어려운 건 맞는데요. 처음에 접근한 것처럼 A나 B는 지금 뭐뭐 이거나 뭐뭐 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확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네. C부터 접근을 해 나가볼게요. 그럼 만약에 C는 지금 D는 2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짓이 되면 C가 1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C가 1위가 되면
D는 그 다음에 A 조건 그리고 B 조건에 의해서 아까 저희가 D는 3위거나 4위다 거짓이 되면 D는 1위거나 2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미 C가 1위이기 때문에 D는 2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3, 4위가 남았는데 지금 A가 C는 1위거나 2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이 되면 C는 사실 3위거나 4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방법에서 만약에 C가 1위고 D가 2위가 됐을 때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을 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한다면 만약에 A의 진술이 참이다 라고 볼게요. 그럼 C가 1위거나 2위가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설명을 했을 때 저희가 A는 3위와 4위에 위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설명에서도 이게 모순이 된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자 지금 C의 진술에서 D는 2위이다를 저희가 만약에 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C하고 D는 2위이다가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C는 D보다는 순위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D가 만약에 1위가 되면 C는 3, 4위 안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A 진술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하기 시작하면 C하고 A가 3위와 4위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배치가. 그래서 C가 3위가 되는 거고 A가 4위가 되고 그렇다면 1, 2위가 남아있는데 B의 진술 역시나 D는 3위거나 4위이다가 그러면 거짓이 되어야만 D는 1위 또는 2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이거 너무 진짜 근데 어렵다. 이게 좀 어려웠던 거는 이들의 진술이 자신보다 낮은 순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C가 D를 얘기했을 때 D의 순위가 나보다 낮은 경우에는 참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혼동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인 표현에서도 순위가 낮다, 높다가 사실은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나보다 순위가 낮다라고 하면 숫자 개념으로 보면 더 상위권인데 실력 수준으로 보면 더 낮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에서 조건을 잘 이해하셔야만 문제를 접근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NCS 문제를 풀면서 하나를 스킵해야 한다면 요 문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뒤에 문제 못 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얼른 다음 문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풀기 싫다고 하셨는데 바로 다음 문제로 넘겨주셨습니다. 계산 문제. 다음 문제는 그래서 너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에 가벼운 문제 제가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바로 구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업무 혁신을 실시를 해서 총 비용을 20% 감소를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표에서 혁신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데 그 혁신 전에서 감소를 20% 시켰을 때 혁신 후에 들어갈 빈칸 A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총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혁신 전에 값들을 다 더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더했더니 450이었고요. 그래서 20% 감소했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제 혁신 후에는 360만 원 맞아요. 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괄호 A를 구하니까 저는 40 나왔습니다. 40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푸실 수 있는, 그죠? 눈으로도 푸실 수 있는 너무 좋아요. 문제. 계산 실수 안 하면. 맞아요.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잘 풀어주셨습니다. 40. 이거는 그냥 더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저는 언제쯤 대체 실력이 좀 이렇게 확 늘까요? 근데 1년 정도 하셨으면 실력이 많이 늘으셔야 되는데 조금 이 컨디션에 따라서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기복이. 아니면 그 유형에 따라 좀 다를까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잘 푸시는 또 유형이 있으면 또 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유형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도 내가 잘 푸는 문제와 못 푸는 문제를 먼저 걸러내는 연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잘 푸는 문제 집중하는 게 더 팁이라는 거예요? 시간 단축이 되기 때문에 빨리. 잘 푸는 문제부터 풀고 못 푸는 문제는 아까처럼 빠르게 패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